근데 원색 옷이 늘어나는 거는 무슨 갱년기랑 영향이 있나요? 근데 완정 씨도 빨간 옷 입고 네네 빨간 옷 입고 주황색 원색 중에 원색들만 입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좀 이런 게 땡기지 않아요? 땡겨요. 왜냐면 밝은 거 입어야 좀 기분도 좀 화사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얼굴도 덜 처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거 취향인 것 같죠? 노화가 되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우리 왜 그 렌즈 수정체 있죠? 네네. 수정체도 약간 황색화로 변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약간 애매한 색들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빨간색, 원색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원색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갱년기의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죠. 원래 왜 어쩌니 이런 게 너무 좋은 이런 이거 원피스에 이렇게 막 되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요. 와 참아라 채워놨어.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도 확실하게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갱년기에 늘어나는 거 바로 이거 뱃살입니다. 뱃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쟤는 안 빠져요. 진짜 중부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살이 갑자기 찌기 시작하는데 무서울 정도인데 차은정 씨는 운동 많이 하니까 이 뱃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운동으로 모든 걸 카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나이가 나인 탓이라 조금만 운동을 게을리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뱃살이 아주 그냥 확연히 맞아요. 예, 조금만 옛날에는 조금만 뭐 관리하면은 그냥 뱃살 들어가는데 이제는 아주 관리하는 게 예민해졌어요. 저희가 이쪽 복부로 살이 몰린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네, 그것도 호르몬이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완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면서 지방이 몸에 들어와도 복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데 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비만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60대가 되면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복부 비만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